안녕하세요. 전 독일에서 온 윤아나라고 합니다. 지금 서울 사람이 돼서 이곳에서 배우 그리고 연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 문화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Erinnerungskultur로 독일에서 시작돼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홀로코스트로 불리는 나치가 유대인과 정치범, 동성애자와 장애인들 학살한 장소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기억 문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기억 문화는 과거에 대한 사회 집단적 지식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한 사회 구성원이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위해 배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억력이란 마치 돌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고 거리가 멀어지면 화학작용으로 인해 점점 부식한다. 이 말처럼 기억이 쉽게 잊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을 간직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간토, 홀로코스트, 양민학살, 제노사이드, 위안부, 베트남 전쟁, 광주, 세월호, 이태원. 역사적으로 큰 쓰라린 사건이나 공존된 경험은 집단적 기억 속에서 공감이라는 감정으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공동체라는 공간을 통해 다양한 마음을 담아 함께 기억의 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억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는 칸토 대학살 100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를 함께 기억하고 나누기 위해 학살 그리고 기억이라는 주제로 현대미술 작가 5명의 작품이 옐로우 메모리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랑을 의미하는 옐로우는 세월호 참사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등 우리에게 참 많은 아픔 그리고 상처를 떠올리게 하는 색깔입니다. 동시에 세상을 비추는 빛의 색깔이기도 하며 희망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를 통해 역사적 사건 속 희생자들을 주무하고 기억하며 동시에 희망 그리고 빛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옐로우 메모리 전시는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에서 시작하여 식민지 역사 박물관에서도 함께합니다. 역사적 비극을 기억하는 이 두 장소에서 여러분들은 임흥순, 이키바위 구르르, 미샤일라 밀량, 이창원, 하천남 작가의 작품을 통해 역사적 현실로 더 다가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9월 1일은 칸토 대학살이 있었고 세계 2차 대전 시작된 날입니다. 이 날을 기억하는 옐로우 메모리 전지에서 여러분도 함께 노란 기억의 책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동참해 보시면 어떨까요?